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제가 지금 어디냐면요, 예, 보시면 병원입니다. 예. 뜬금없이 병원에 왜 있냐,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예, 제가 얼마 전에 갑작스러운 복통 때문에 입원을 한 상황입니다. 예. 보시면은 예, 지금 링겔도 꽂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우주 최초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, 현재 제 몰골이 여러분들의 시각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 안구 보호 차원에서 제 얼굴은 오늘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. 뭐, 어찌됐든. 갑자기 또 근데 왜 여기서 촬영을 하느냐. 제가요, 여기 병원에만 좀 갇혀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, 병원에서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? 네?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이 정도면 거의 뭐 컨텐츠의 밑딘 놈 아닙니까? 예? 진짜 병원에 입원하고도 컨텐츠 찍는 놈 전세계 저밖에 없을 듯. 그래서 어찌됐든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, 예, 병원 내부에서 찍으면 좋긴 하겠지만, 아무래도 다른 환자분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민폐입니다. 그래서 현재 병원 내에 있는 그 공원 있어요? 작은 공원인데, 예, 그쪽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잡아볼게요. 야, 이거 진짜 병원에서 잡는 귀신이라뇨. 오늘 여기서 그 간호사 귀신 있잖아요. 100이기 떠야 레전드 아니겠습니까? 예. 자, 이제 첫 번째 귀신. 또 클라스. 꼭 지금 병까지 와 있는데 눈치 없이 출석하는 애들이 있어요. 다음은 누구십니까? 누구세요? 요? 요? 오, 사름귀. 아, 사름귀까지. 오늘 여기서 또 저거 떠줘야 돼. 레전드인데. 와우! 노랜다매, 너는 거의 진짜 이제는 고정 명단이구나. 저번에는 숲까지 따라오더만, 오늘은 입원했는데도 어떻게 숨어가지고 쫓아왔네?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요. 지금 이거 촬영한 시점은 뭐 거의 다 나은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리고 말이죠, 이 병원에서 누워있는 동안 그 신비아파트 애니를 정주행했습니다. 지금 고스트볼 X 거의 끝부분까지 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별로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도 대충 알아요. 예. 짠, 환마기 잘 가세요. 근데 이 지금 병원에서 귀신 잡는 맛 굉장히 신기합니다. 예. 나름 쏠쏠해. 또티커가 여기서 나오네. 얘는 잡아줄죠. 예. 병원에서 나온 첫 A급 광고 한번 봐주고요. 자, 오케이. 여기서 이제 또티커 한번 잡아볼게요. 아니, 병원에서 좀 배기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? 꼭 이렇게 찾으면 안 나와. 저번에 닭목기도 그렇고 금돼지도 그렇고 말이죠. 나오지 말라고 할 때는 오지게 나오고, 또 이렇게 막상 찾으면 절대 안 나와. 병원에서 또 이게 간호사 귀신이 나와줘야 되는데, 시등급 들어가시고요. 이게 좀 추워가지고 빨리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배기기 간호사. 아니, 와, 이거 공원이라고 닭먹기 바로 나오는 거 보소? 야, 이거 진짜 숲에서 잡으면 더 잘 나오고 그런 거 있나? 아, 물론 랜덤이지만 괜히 이렇게 공원에서 닭먹기 만나고 그러니까 진짜 약간 공원에서 더 잘 나오고 그런 기분 든다니까요. 이렇게 뭔가 약간 집에서만 잡기 좀 지겨우신 분들은 이렇게 특별한 장소 가가지고 한 번씩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또 색다른 경험입니다. 헐! 일로 와! 그렇지. 아유, 까치가 막 더 걸어 다니고. 나중에 이러다가 동물원도 간다 하겠습니다. 예. 와, 겨울에 동물원이라. 겨울에는 동물도 다 겨울잠 자지 않나요? 겨울에도 동물원 운영하니까? 오, 깜짝이야, 씨. 아, 이 또둑신이 쓸데없이 깜짝 놀래키고 있어, 씨. 들어가. 한나. 자, 이번엔 장소를 조금 더탁 트인 곳으로 좀 바꿔봤어요. 예.
여기는 뭐가 잡힐까요? 누구세요? 이거 중복 많이 불편해. 어? 자, 백이기 한번 뜨자. 무려 병원에서 잡는 백이기라고. 아니, 셔틀버스 말고요. 예? 그 이거는 아니 셔틀버스는 나중에 저 태어날 때 집 갈 때 좀 나와. 어? 아하, 이거 좀 그렇습니다. 예. 아니 그래도 이거 진짜 백이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하게 나왔던 귀신인데 왜 이렇게 막상 찾으면 절대 안 나올까요? 와, 또 클라스. 너 두 번째다. 적당히요. 어? 우리 눈치 좀 찾자. 어? 백진기까지 나왔고 지금 여자 귀신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백이기 한 마리만 안 나왔습니다. 이거 이러면 안 돼. 아, 이제 슬슬 추워지기 시작했어요. 빨리 잡아자. 백이기 좀 나오자. 아니 이거 병원 내부가 아니라서 안 나오는 건가 설마? 어? 여기가 병원 내부에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. 아유, 구순세 씨, 여기 풀떼기라고 지금 나오신 거죠? 아주 니값 하시네. 예? 지금 뭐 C등급 파티에 굉장히 씁쓸합니다. 예. 자, 나오자, 백이기. 간호사 귀신, 백이기야, 니가 여기서 나와야지. 와, 이혼서 쏘는데? 또또 선생은 뭐야, 도대체가? 아, 오늘 잡고 갈 수 있겠죠? 백이기 좀 나와주세요. 아, 아니 백이기가 이렇게 잡기 힘든 거였습니까? 아니 닭먹기 두 번 나오겠네? 아니 저번에 숲에서 잡을 때는 거의 제가 3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겨우 마지막에 한 마리 나와가지고 어?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잡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나오네요 두 마리가. 이거 닭먹기도 한 마리만 더 나오면 이제 구미호 공짜로 받을 수 있거든요? 게이드? 지금부터 공장 돌립니다. 제가 이 병원에서까지 공장을 돌리게 될 줄이야. 오늘 간호사 귀신 본다는 마인드로다가 갑니다. 와, 이거 백이기도 S급이었습니까? 뭐 이렇게 안 나와? 빨리. 아우! 등장할 생각을 아니요. 나올 각 다 나왔고 여기서 딱 등장해주면은 유튜브 각이 아주 아름답게 나온단 말이에요. 와, 입지쟁이 오랜만이네. 어서오고. 백이기 못 잡습니까 여기 설마? 어이자 누구야? 누구? 와, 여기 닭먹기 명당이었네요. 어허? 잠깐만, 이렇게 되면 저 구미호 공짜로 얻는 거잖아요. 대박. 닭먹기 명당이었네. 아니,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이제 잘 잡히지도 않는다. 자, 일단은 닭먹기 한 마리 잡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. 오케이. 와, 또 랜덤맨. 오늘 얘네들이 당번이구나. 오늘은 슬렌더맨이랑 그순세랑 얘네들이 저기 당번인가 보네요. 이거 배터리도 없다 이제 슬슬. 배터리가 15%밖에 안 남았어요. 아니 이거 배터리까지 없고 이거 최악의 상황입니다. 안돼. 아유, 만티코도 걸은다 지금. 타이머 택이야. 와, 백이기 이 병원에서 S급이었나요 진짜? 안 나와. 어? 여러분들 슬슬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와, 제가 기존에 백이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컨텐츠 찍을 때마다 세 번은 보던 친구인데 이렇게 안 나온 게 말이 되나요? 오늘 이 병원에서만큼은 거의 S급 수준입니다. 아, 5% 남았다. 안 돼. 아이고, 각기라도 잡자. 여러분들 심지어 지금 배터리도 광탈한 상태라 각기가 마지막 귀신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각기.
마지막 귀신 각끝까지 잡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에이. 오늘은 이 신벽파트 102기인 강성 귀신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가 이제 진짜 1%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니까요.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을 찾아뵙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.